학령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 대학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데요. 부산 지역 대학들은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차별화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공 설계부터 복지, 그리고 교수 채용까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려는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두원 기자입니다. 부경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는 서보성 씨. 올해 기존에 없었던 다른 전공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평소 스포츠에 관심이 많아 스포츠 과학 융합 전공을 학생 스스로 만든 겁니다. 글로벌 스포츠 마케팅 수업 등 흥미를 느끼는 과목으로 구성했는데 복수 전공으로 두 개의 학위를 받게 됩니다. 스포츠라는 분야에 제가 열정이 되게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 분야에 가고 싶은 마음이 이 전공을 만들게 되었고 그 전공과 함께 원래 전공을 공부하는데 조금 더 힘이 들겠지만. 같은 경영학을 전공하는 강창환 씨는 생소한 공학 분야에 도전해 창의융합 응용공학을 설계했습니다. 보통 이제 다들 망설이시는 게 이제 내가 비전공자인데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근데 한번 제가 경험해보니까 딱 한 걸음 내딛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올해 학생들이 설계한 전공은 생체 모방, 인공지능 등 모두 12개. 부경대는 전공 아이디어 공모전과 컨설팅 등을 통해 학생 설계 전공을 보다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한 대학교의 구내식당.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줄을 서지만 식비가 필요 없습니다. 부산 외국어대학교는 학생 복지 분야 차별화를 위해 올해 1학기 구내식당에서 아침 식사는 물론 커피 등 음료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무료 조식을 한다는 소리를 듣고 오전 수업이 있을 때는 꼭 학교에 와서 아침을 먹고 가곤 합니다. 교수 채용에 있어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동아대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정년을 보장하는 산학협력 교수를 채용했습니다. 박사학위 없이 석사학위와 산업체 경력만으로 SK하이닉스 부사장 출신인 심대용 교수와 자율주행 자동차 전문가인 김병철 교수를 영입했습니다. 교수 임용의 틀을 깨고 전국 최초로 산학정년 트랙 전임 교원을 임용한 것은 산업체의 우수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발굴하려는 대학 혁신책의 하나입니다. 학령 인구 40만 명 시대가 무너지고 오는 2040년엔 28만 명으로까지 줄어드는 상황. 대학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차별화로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